그러니까 이들. 김태현 선수가 네, 어깨가 조금 무겁습니다만 자 어쨌든 디딜 시작했고요. 이제 서병수 선수의 네. 디딜입니다. 아 서병수 선수는 또 저 일본 그 대회 갔을 때 봤었는데 네. 와 네. 엄청났죠? 네 어우, 엄청났었습니다. 네. 저도 경기를 봤는데 더 월드에 서병수 선수가 나왔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간 선수가 몇 없었거든요. 8강까지 갔죠. 네 8강까지 갔었던 어마어마한 네, 엄청난 기량을 보여줬던 서병수 선수입니다. 자 일단 김태현 선수 선으로 01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김태현 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네, 네. 정말 예선 전부터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네. 네. 정말 마지막까지 계속 트라이를 하다가 그 와일드 카드로 올라왔었던 네네. 김태현 선수입니다. 네. 일단 먼 길 돌아오기는 했는데 네. 여기까지 왔다는 게 중요하고 아, 그리고 그럼요. 여기서 네. 또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보여줘야죠. 로우톤으로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코리아 파이널 16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그 최강자들 인비테이셔널을 하고요. 네. 일단 그리고 남은 자리를 도전자를 받아서 도전자는 토너먼트로 두 명씩 뽑았습니다. 한 스테이지에. 네. 그래서 총 8명을 뽑고 마지막에 와일드카드전으로 한 명을 더 뽑았는데 네. 그 와일드카드로 김태현 선수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빠진 선수가 한우희 선수 네 그렇죠. 네. 한우희 선수가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만은 개인 사정으로 그 도망을 갔죠. 네 못 나오면서 네. 네, 한 자리 와일드카드전이 생겼고요. 그 김태현 선수는 네, 헤드트릭 선발전을 꾸준히 이어가다가 그 운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와일드카드전에서 심기일전해서 막차를 탄 김태현 선수입니다. 일단 서병수 선수 대단한 선수다라고 네.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아우, 네. 지금까지는 몸이 조금 덜 풀린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김태현 선수는 네. 이런 찬스 잘 안 오거든요. 네,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네. 지금 제가 16강 그 대진표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최강자로 나왔었던 송진호 선수, 최민석 선수, 그리고 이태경 선수가 다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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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얘기 많은 선수들이 떨어졌네. 네. 도전자로 올라온 선수들이 파란을 일으키면서 8강에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이고 자, 과연 서병수 선수와 김태현 선수 경기 8강의 마지막 자리. 근데 서병수 선수는 네. 이 뭐랄까 네. 미간에서부터 나오는 네. 샷이네요. 네, 미간에서 나오는 그런 샷을 구사하고 있는 서병수 선수고요. 네. 테이크백이 뭐 거의 없죠. 네, 네, 그렇죠. 시작점에서 거의 바로 나오는 그렇죠. 그런 선수입니다. 자, 이게 폼이 네. 약간 특이한데 네, 독특하죠. 네, 굉장히 또 잘 쏘시는 모습. 좀 약간 개성 있는 폼에 잘 쏘는 선수들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김태현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병수 선수와는 친분이 없으신가요? 네, 저보다 형이라서 인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친해질 계기가 없어서. 네. 자, 이, 그래도 초반에 네. 첫 번째 라운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흐름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서병수 네. 선수고요. 기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서병수 선수. 자, 오늘 아 그리고 도전자 최강자에서는 지금 조광희 선수 혼자 살았나요? 조광희 선수와 이동주 선수. 아 이동주. 아 네. 이동주도 선수도. 도전자였습니다. 아 지금 이동주 선수와 이순환 선수 경기는 도전자 두 명이 네. 했었던 경기였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조광희 지금, 선수만. 네 그렇죠. 네. 최강자는 조광희 선수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병수 선수. 아 그러네요. 남아있네요. 제가 네 제가 지금 16강 경기를 보면서. 네네. 아 이렇게 되면은. 야, 저희 그 스테이지 할 때 올라가 있던 그, 네. 시드 받은 선수 네, 떨어진 시드 받은 선수들 네. 떨어지듯이 이렇게 됐네요. 야, 경기가 재밌어지고 네. 있고요. 자, 그 사이에 자 서병수 선수 아, 다행히 네 인식은 됐습니다. 네, 실적도 자 이렇게 되면 125점과 그리고 136점으로 자 이제 김태현 선수는 마무리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25점 남은 상황, 김태현 선수. 불 자, 불 먼저 가야죠. 네. 자, 불 들어갔고요. 75점을 어떻게 뺄지. 15 트리플을 먼저 노려보는데 뭐죠? 아직 2 들어갔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트리플 네. 네. 16점 남기는 김태현. 샷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2에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아, 아쉬우네요. 찬스입니다. 자, 이러면 네. 서병수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찬스. 네. 충분히 20 트리플 2개.
떴습니다. 네. 이 트리플 두 개.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이제 퍼펙트 선수들은 세퍼레이트 볼로 경기를 네네. 진행해서 20 트리플에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저 20 트리플 네. 때문에 네. 거의 자, 20 트리플 마스터아웃. 아, 예, 트리플 맞네요. 이게 또 살짝 비껴 나가면서 1 트리플이 맞았습니다. 자, 브레이크 찬스 놓치는 서병수. 아, 자, 이러면 야, 끝날 줄 알았는데. 야, 16 남은 상황 김태현 선수. 차분하게. 네, 8더블. 과연? 자, 16. 아, 오, 아슬아슬했네요. 네. 살짝 비껴 나간 네. 줄 알았어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김태현 선수가 첫 번째 공일은 가지고 갑니다. 아, 서병수 선수 충분히 브레이크 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아, 김태현 선수한테 저는 사실 아, 이거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야. 네, 그 첫 발 안 들어가고 나서도 120점 나왔을 때도 저도 네, 하늘이 도왔구나. 네, 끝날 줄 알았거든요. 충분히 가능했었던 선수였는데 아, 와이브. 그래도 일단 첫 라운드에 40점 네. 확보를 하는 서병수 선수입니다. 서병수 선수 아직 몸이 살짝 덜 풀린 듯한 느낌을 조금 봤는데 네. 네, 김태현은 지금 그게 찬스입니다. 네. 자, 이럴 때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요. 김태현 선수. 자, 일단 19 얻었고요. 어, 네. 트리플 하나.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저 포인트가 하나요? 네. 아, 세운 마크. 네, 그래도 좋은 출발이네요. 네네. 세운 네. 마크 나쁘지 않습니다. 점수 리드는 가져갔기는 했습니다만은 서병수 선수가 20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어, 네, 20 트리플 한 개 더. 아, 19를 노려봤습니다. 그 공격적인데요, 굉장히. 서병수 선수 입장에서는 현재 김태현 선수가 지금 19가 괜찮은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한번 지우러 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19는 일단 원마크가 된 상태이고, 자 김태현 선수의 선택은 네, 오버컷 할 수 있을지. 아, 20을 바로 지우네요. 먼저 지우고 갑니다. 네. 자, 19. 자, 19 싱글. 자, 트리플 하나 쌓이죠. 세븐. 아, 파이브. 아, 네. 자, 점수는 14점 차이. 야, 20을 먼저. 네. 어,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네네. 네. 20 트리플 좋았고요. 자, 서병수 선수 18부터 노리는데 네. 어, 지금 비껴나가요. 네, 피니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오. 자, 그래도 가까스로 네네. 네, 챙깁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 서병수 선수 샷이 좀 독특한 편이기 때문에 어, 영상을 보면서 그 이제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 백은 좀 없는 편이긴 한데 피니시가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 릴리지가 나오는 어, 19 트리플 두 개. 하나 더 가나요? 와! 나인 마크 지어내면서 아, 김태현 맘 먹고 나왔네요. 네. 네. 어, 김태현 선수가 주먹을 불 끈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야, 이런 건 네, 17 트리플 하나 더. 네, 아, 네. 파인 마크. 아무리 천하의 서병수 선수라도 네, 부담 되거든요. 네. 이 정도면 네. 네. 지금 NPR 7.0 나오고 있는 김태현 선수인데 저 정도 기세라면은 네. 네. 어, 가끔 하는 이상한 실수만 없으면 됩니다. 네. 자, 일단 17 가지고 있고 아, 네. 트리플로 네. 바로 지우는 김태현 바로 정리해버리고 자, 16 화이트홀스 15까지 찬스입니다. 아! 화이트홀스 김태현 2연속 나인마크 하고 있는 김태현. 와, 어마어마하네 오늘. 아, 대단합니다. 자, 이러면 상대하는 서병수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안 되진 않거든요. 와, 이러면 네, 힘이 막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번 경기는 거의 브레이크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네. 자, 지금 해트트릭은 못했습니다만 네, 하나가 또 싱글 16에 맞으면서 어, 서병수 선수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아닌데 김태현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NPR은 7.5고 서병수 선수는 현재 4.0입니다. 일단 네. 싱글 3. 자, 불 마무리 잘 해줘야죠. 네, 자 딥 들어가네요. 아, 불 두 개. 네. 여유 있어요. 여기에서 서병수 선수가 3 인 더 블랙을 하더라도 네 점수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쉽지가 않죠. 네, 쉽지 않고요. 자, 싱글. 자, 그래도 점수 네. 자 올려야 됩니다. 점수 올립니다. 아, 한 발이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네. 자, 불 하나면 이번 경기 브레이크 하는 김태현. 자, 김태현 선수 한 발. 네.
자, 이 한 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갑니다. 아, 바로 줍니다. 자, 이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레그 연속으로 가지고 오는 김태현 선수. 오늘 진짜 이 팁 끝이 굉장히 야무지네요. 네. 아, 또 성공이네요. 네. 네. 브레이크를 하면서 세 번째 크리켓 김태현 선수 성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서병수 선수를 상대로 잘 싸워주고 있는 김태현 선수. 네, 김태현도 네. 한번 네, 게임 쉽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힘들게 힘들게. 네, 파이널 레그까지 갔었던 김태현 선수였고. 자, 일단 가지고 가네요. 자, 과연. 와, 세븐 마크. 시작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병수 선수가 무조건 이번 첫 네. 라운드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후공이긴 합니다만 이번 크리켓 서병수 선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크리켓이고요. 그렇죠. 와, 아, 바로 세븐 마크. 역시. 쉽게 네. 네. 내주지 않네요.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하. 오히려 김태현 선수가 조금은 쫓기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 잘 따라와주면 네, 그렇죠. 네, 긴장될 수밖에 19 없습니다. 19 먼저 지우나요? 19가 나요. 아, 바로 지웁니다. 아, 오늘 자신감 있네요. 네. 네. 어디 가나요? 다음에 20? 네, 네. 20을 갑니다. 점수를 좀 더 내보는 한 번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마지막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전 크리켓이랑 네. 똑같은 네, 영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서병수 선수의 샷이 좀 잡힌 느낌인데 언제든 나인마크를 쏠 수 있는 선수들이어서 그렇죠. 네. 충분합니다. 아, 자, 바로 마지막 점수 아, 또 세븐마크. 야, 이거 야. 점수는 일단 역전이에요. 아, 역시 대단합니다. 서병수 선수. 지금 김태현 선수는 점수는 28점이 뒤져 있는 상황. 싱글로는 막으러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뭐 샷 좋아서 좀 네? 자신감 있게 네. 자, 20 눌러보고요. 두 번째 발. 아, 그렇죠. 자, 18 지우겠죠? 18 네? 가겠죠? 눌러봅니다. 아, 싱글. 자, 근데 자, 싱글이었습니다. 52점 차이면은 서병수 하나면 네, 서병수 선수 트리플 한 번이면 바로 20 지우러 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발 중요한데요. 아, 좀 벗어났습니다. 싱글. 자, 싱글. 아, 싱글 두 개 맞으면서 두 마크인가요? 네. 오, 이렇게 되면 김태현 선수 찬스가 왔죠? 그렇죠. 네, 충분히 리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싱글 두 개만 맞춰도 18 지어지는 상황. 네, 맞고 점수 내야죠. 네, 점수는 16점 차. 자, 먼저 막으러 갈 것인지 점수를 낼 것인지. 아. 4 트리플에 맞았습니다. 차분하게. 오! 아. 이렇게 되면은 찬스 넘어가나요? 가야 되나요? 점수가겠죠. 네, 3점 네, 20 트리플. 다행입니다, 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자, 서병수 선수 다시 한번 찬스가 네 찬스라고 하기엔 네. 사실 점수 차이가 있죠. 충분히 이번에 트리플이면 20 지우러 갑니다. 예. 와, 흐름 바로 20? 지우러. 아, 진짜 아쉽네요. 아, 세븐 마크 세 번째. 정말 대단합니다, 서병수 선수 지금 세븐 마크만 세 번째 했는데. 네, 김태현 아. 좀 차분하게 네,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또 네. 네. 점수 차이는 32점 차. 자, 첫 발이 트리플 맞으면 어, 20. 네, 18 싱글 두 개 해도 됩니다. 지워야죠. 아, 트리플로 지우고 자, 포인트 20을 한 번 더 가나요? 아. 점수를 가봤는데 네. 조금 비껴 나가는 모습이네요. 마지막 발은 조금 더 차분히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아쉽네요. 네, 네 뭐 하나 들어갔으면. 지금 크리켓 경기 지금 중반인데 17, 16, 15 남은 상황 불까지 20은 김태현 선수가 가져가고 있고요. 네. 서현 선수 5 마크, 아 4 마크네요. 자, 일단 17까지는 가지고 갔고 김태현 선수 턴입니다. 점수 차이는 11점 차. 네, 저... 김태현 선수 이번에 포인트를 먼저 갈지 17을 먼저 지금까지의 경기 양상으로는 지우고 네. 가겠죠. 네, 원래 평소 스타일이면 지우고 갑니다. 자, 과연 아, 아 바로 이건 지우러 가죠. 세 발 다 써서라도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점수를 주저하고 있어서 자 네. 지웠고 한 포인트. 발은 트리플 들어갑니다. 이야 어, 이거 잘하면 3대0 나오나요? 야, 네. 서병수 선수를 상대로 이런 기세 정말 대단합니다. 김태현 선수. 서병수 선수도 네, 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몰라요. 흔들리지 않네요. 네, 네. 아, 점수 다 따라갔습니다. 네. 야. 세븐은 몇 번을 산 네 번째인가요? 네. 지금 아마 서병수 선수는 세븐도 아쉬울 거예요. 네. 네, 지금 나이마크 찬스였는데
몇 개를 빼먹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김태현 선수가 네. 한우희 선수를 3대 0으로 한번 잡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와, 16 팔아주고 15까지 가나요? 갈 것 같은데요, 15. 네. 15 가고요. 네. 자, 풀 가야죠. 풀 가야죠. 갑니다. 아, 점수까지. 그래서 점수로 들어갔어요. 네, 20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아우. 현재 NPR 5.66 대 5.43. 정말 대단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그렇습니다. 이제 불 네? 남았어요. 서병수 선수. 야. 와. 근데 네,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러면 제가 김태현 네? 이기겠네요 할 텐데 절대 아닙니다. 네. 서병수 선수라서 아, 이건 이겼네요라는 말을 쉽게 네.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상대는 서병수 선수입니다. 보통 이렇게 상대가 막 치고 나가면 네. 좀 제풀에 지친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선수분들도 많은데 아 서병수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 더블! 어, 디블. 자 싱글 하나면 3대 0 가나요? 와! 김태현! 야 서병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3대 0을 보여주면서 8강에 진출을 합니다. 저 소름 돋았네요. 야 엄청납니다 김태현 선수.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어... 서병수 선수가 못한 게 아니에요. 김태현이 네. 네. 와. 거의 뭐 역대급 경기를 보여줬던 김태현 예.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